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28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지적공부 비치하고 보존 쪽은 거의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지적정보 전단 관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단부에 지적정보 전단 관리기구는 이제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고 과거의 기출문제가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본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또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장이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할 자료는 오른쪽에 네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개 체크하시는데 거기를 모의고사를 한번 내봤더니만 다 틀려버리더라고요. 낸다고 얘기하고 해도 다 틀려버리던데 왜 자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일단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두 번째가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있고 세 번째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하고 네 번째가 공시지가 전산자료까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 장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요청할 자료가 아닌 것은 해서 한번 문제를 내봤더니만은 다 틀렸습니다. 1번 지적 전산 자료를 딱 껴놓으니까 전부 다 뭐를 찍었느냐 등기를 다 찍었어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지적 전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떤 게 있나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열람의 등본 교부도 안 나오네 생략하고 하단부의 지적 전산 정보자료 이용해서 이 부분이 세 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범위하고 절차도로 세분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이용할 때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하나 추가된 게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범위의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 이용 범위가 될 것이며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소한이고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자체를 복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이 말 뜻은 제공을 해주긴 해주되 필요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최소한이니까 주의하시고 이용하는 절차의 경우는 두 가지 절차인데 먼저 심사를 받고 심사 후에는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때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출문제였었는데 심사권자의 경우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는 장 똑같은 표현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받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장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공복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국장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동등한 입장일까 상하의 입장일까 동등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단을 통칭해 부를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사받은 다음에 승인받는 것이 절차인데 승인은 이제 전국단 이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단 이용할 때가 있더라. 시군구단 이용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하면 되고요. 시도단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하는 것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2011년까지는 이 두 명이 없다가 이렇게 승인받다가 추가시켜줬습니다. 추가시켜준 이유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시켜준 거예요. 한 해 비슷한 사례가 취득세는 누가 과세하나요? 과세권자가 취득세. 취득세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시? 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팔아먹더라. 그럼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 보유할 때 납부할 세금은 재산세, 팔아먹을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 세 개 중 가장 세 개 큰 것은 양도세. 그럼 국가가 가져갈 돈이에요. 국세고 그 다음 큰 돈은 취득세고 시도지사가 가져간 세금이고 재산세가 제일 작죠. 요건 시군국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테니까 그럼 취득세의 경우는 누가 과세한다고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대전시에 있는 부동산이건
자동차학원 취득하는 경우는 세금과세권자 대전시장인데, 여기 대전시청 가깝죠? 여러분 여기서 고지서 받아오면 좋을 텐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힘드니까 고지서만큼만은 구청이 발부해줘요. 납세 편의를 위해서 구청이 발부해주지만 그낸 세금은 전부 다 대전시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만큼만 어디서 받아와라. 구청과 받듯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국장 승인받으러 갈 경우에 국장을 찾아가는 게 뭐니까 가까운 데 가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봐준 것이 내용이어서 큰 틀은 심사받고 승인받는 게 원칙인 반면에 이제 예외 규정이 심사만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둘다 심사와 승인 둘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쪽은 뭐가 면제고 심사 면제, 이쪽은 심사 승인 둘다 면제인데, 그 차이점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심사 후에 30페이지에서 별표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가 면제가 된다. 그럼 심사 면제의 경우는 일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권자 플러스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하고 해당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규정이 면제가 됩니다. 이두 명은 심사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점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자기 토지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는 둘다 면제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전산자료 신청한다거나 소유자 사망해서 그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이둘다 필요하지 않은 게 논점이 발생해서 왜 작년에 개정안이에요. 두가 이제 내게 되면 이거 낼것 같아요. 내게 되면 심사만 면제되는 사람은 두 명이 있더라. 누구랑 누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소속 기관장 플러스 지자체의 경우는 심사가 면제가 되고, 심사 승인 둘다 면제는 소유자와 상속인은 둘다 면제다 보니까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심사할 사항의 경우는 세 가지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할 사항은 먼저 사용 목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합성 여부하고 공익성을 따져보게 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여부와 자료의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사하는 거 심사 범위가 됩니다. 요거 뭐 심사 범위는 뭐 가볍게 봐도 될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문제 생기는 절차상에서 문제가 차이 발생하게 두 군데니까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용 수수료의 경우는 이제 국장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 인출에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수입 증출에 납부해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면제해주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인출이나 증출 납부하게 되는데, 수입인지는 국세 개념이고 수입증지가 지방세가 됩니다. 과거에도 이것도 쉬면 안 되겠으니까 지금은 요 절차상에서 심사받고 승인된, 심사권자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요 면제되는 거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면제가 몇명 있어요? 두 명. 그다음에 둘다 면제도 두명 있으니까 두개 나눠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적 공부에 복구란 말이 나오는데, 복구라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지적 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다시 만들 때가 복구인데, 복구는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어서 지적 공부가 없게 되면은 없어서 만드는 것이 복구입니다. 대전시 서구청이 화재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대장도 다 불타 없어졌겠죠. 다시 만들 때 복구인데, 복구는 신청받는 것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복구를 해줍니다. 복구할 당시에는 멸실되기 전에 지적 공부랑 일치하는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하게 되는데, 자료는 둘로 세분해서 토지 표시 자료가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 자료들로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에요. 오른쪽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보니까 총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토지 표시 복구 자료에서 24회 때 출제합니다. 다음 중 복구할 경우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오른쪽 박스에서 다못 외우니까 알고는 가셔야 돼요. 먼저 지적 공부에 등본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측량 결과도 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있고 부동산 등기 기록 등 등기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고 지적소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되고 복제한 지적 파일,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에서 7가지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 못 외우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게 있나를.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밑에 소유권에 관한 자료 두 개가 따라 보는데 소유권에 관한 자료는 부동산 등기 기록 즉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이외에는 소유권을 복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복구 자료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자료의 경우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7개 안에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 있나요?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토지 표시 소유권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그 7개를 집어넣고 한번 박스에다가 토지 표시 복구 자료이다. 이 중에서 소유권 복구 자료로 활용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물어보게 되면 답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이런 내용을 다 조사하는 것이 소관청이 해야 될 일이고 절차상으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해라요. 조사할 것이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장부 중에서 대장이 멸실할 수도 있고 도면이 멸실할 수도 있더라.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이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도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여기에 절차입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도에 의해서 복구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 경우는 복구하다가 측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는 반드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표시의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면적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오차 초과했단 말에 나온다거나 자료가 없단 말에 나오는 경우에 측량 들어가는데 오차 초과란 말은 일치할 때 면적인가요?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썼나요? 불일치죠. 불일치하다 보니 측량하라는 얘기고 반대로 조사한 면적이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이때 면적이 일치하다 보니까 조사 면적 등록해주면 되므로 이 경우는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단 말이 나온다거나 오차 초과했단 말이 나오는 경우만 측량하게 되어 있고 측량을 하게 되면 얻어진 경계 면적을 결과에 따라 측량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는 주의할 점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건 외울 건 아니고 당연한 결과예요. 구청에서 대장이 멸실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을 정해줬는데 다시 조정을 했는데 면적이 증가했대요. 기분 좋겠죠? 가만히 있겠지만 면적 감소한 사람은 입에서 득달까지 우유씨란 말이 나올 겁니다. 왜 내 땅 줄었냐고 난리 날 테니까 면적을 손댈 때에는 어떻게 해라. 동의 받고 조정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직권 조정한다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바뀌게 되면 경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청이 지상에다가 새로운 경계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 다 끝나게 되면 소관청에서 복구하기 전에 거실 절차가 사전에 게시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게시를 하긴 하되 복구 끝나기 전에 미리 게시하는 것이 게시 의무인데 게시는 복구하고자 할 사항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게시는 미리 하게 한 이유가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복구될 사항에 불만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하라고 이의를 받기 위해서 미리 게시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복구하고자 할 걸 미리 게시하는 거지 복구 끝난 후에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96년도 아주 옛날에 복구가 끝난 이후에 게시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요. 여러분 토지 지목이 되었었고 복구 끝난 후에 가서 보니 전으로 바뀌어 있더라요. 기분 나쁘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기분 나쁘면 이의 신청하라고 미리 게시하는 것이 여기에 의무규정이므로 주의하시고 게시한 사항에 불만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기간은 여기가 되겠죠. 게시한 기간 내 이의 신청 받게 되어 있고 이의를 해결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구가 들어갑니다. 복구한다는 얘기는 새로 만드는 게 복구인데 대장은 반드시 복구해야 돼요. 예외 없이 반드시 복구하겠지만 도면의 경우는 반드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복구하되 단 복구하자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빠지는데 대장이 복구가 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업 시행 지역에 편입될 당시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 다른 말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여기는 또 하나가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이죠. 이 두 개 지역은 앞서 배울 때 25페이지에서 어떤 지역이었었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지적도 축척이 원칙이 얼마예요? 500분의 1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굳이 옛날 도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새롭게 복구할 필요는 없다는 단서가 붙은 것이 예외규정인데 여기는 매년 내는 건 아니고 시험이 가끔 출제하는데 복구는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왜 하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요? 복구는 멸실하고 훼손되어서 있다 없다 없더라고. 옛날 사항을 조사해라요. 조사하다가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측량하라는 얘기고 또 측량을 통해 면적경계 조정할 때 임의로 고쳤다 난리 날 테니까 동의 바꾸고 치라는 얘기고 또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의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복구한 대로 순서만 좀 이해하시면 여기는 풀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매매 내진 않아요. 좀 양이 많지 않아서 가끔 출제하니까 나오면은 여기도 정리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복구할 때 얘기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에서 33페이지 나와 있는데 토지 이동이란 정의부터 보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그릅니다. 토지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표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 표시가 어떤 게 있나 그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정의가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세 가지입니다. 새로 정하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게 있고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토지 표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섯 가지가 있더라. 토지의 소재가 있었고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면적하고 경계하고 좌표에서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경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섯 가지가 아닌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새로 정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오늘 다 배울 텐데 신규 등록이란 것이 있고 변경하는 것은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토지 이동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관청에 신청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단 신청 안 했을 경우는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직권 정리할 때 거치는 절차가 다섯 가지 있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처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부르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계획의 의거에서 두 번째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작성할 것이며 조사부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결의서 내용대로 다섯 번째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1년의 과정이다 라고서 첫 시간에 하지 않았었나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나온 것 뿐이니까 6페이지 보면 남아요. 6페이지에 옛날에 요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뒤에 나오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34페이지에서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측량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이동 조사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많은 사유 중에서 소관청 입장에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말로 토지 이동 조사하는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토지등 조사 실시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측량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뭐하고 뭐? 합병하고 또 하나. 예, 지목 변경을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측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례 중에서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측량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등록 측량 하고 등록 전환 측량 하고 분할 측량 하고 축처 변경 측량 하고 도시개발 사업 측량 하죠. 복구하려 측량 해요. 여기도 하는 경우 있었죠. 측량하면 어느 결과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죠.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 측량하고 안 하고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은 이걸 어디 가서 외울 수 있느냐? 20페이지 가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가니까 중간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외우는 게 갖다 붙이면 돼요. 거기다가 복구하는 경우 측량했어요. 그럼 거기 들어와 있고 신규 등록 있어요. 등록 전환 있어요. 분할 있어요. 축처 변경 있어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있어요. 예, 네, 그래 그렇게 묶어놓으면 따로 외울 게 아니란 것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알고 가면 다 외워지니까 아씨 지난주 신나게 외웠는데 씨. 자 어쨌든 신나게 외웠는데 나중에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니까 엮어 놓으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랑 측량하고 안 하고 구별할 줄 알게 되면 같이 만나서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분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하나가 작년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1번에 측량 수료조사의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토지 등이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예요. 1번에 신규 등록 맞아요? 예, 분할,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다 맞지만 토지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이 아니니까 5번에 답이 된 것이 여기 기출문제였습니다. 쉽죠? 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적법에서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먼저 토지 등 신청에서 처음 나온 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정의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등록이란 것은 이제 대상 토지 끄집어내게 되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라는 것은 의회에서 끄집어내서 외우지 마세요. 이건 나올 건 아니니까. 대상 토지도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조성한 토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겠죠. 매립지나 또는 매립을 위해서 필히 써야 될 것이 제방을 써야 돼요. 제방을 써야지만 매립이 들어가니까. 그럼 제방으로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이 어디까지 토지로 볼까?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를 경계로 간다. 그래서 정한 게 있으니까 그 떠올리시면 되고 누락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 누락될 우려가 있는데 주로 조그만 섬이나 뭐 국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60일 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데 신청을 하긴 했는데 거짓 신청한 때에는 형벌사유입니다. 거짓말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데 형벌사유니까 주의하시고 소유자 신청하라고서 규정을 전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요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내가 소유자라고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가져와야지만 받아주는데 소유권 증명서류는 총 4가지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여기 23의 기출문제예요. 다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 서면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 밑에 중간에 첨부 서류에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나와 있어요. 첨부 서류에 두 번째가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검사 확인증 사본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구역 내 미등록 토지를 그 지방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에 해당이 될 것이며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등기부란 말이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등기부란 말 쳐놓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가 없어서
그네 개로 한 문제만 냈던 것이 23회 주문제였었고, 처리를 쳐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입니다. 신규 등록자의 경우 소유자 어떻게 등록할까? 소유자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조사하는 것은 이 네 명 중 한 명을 조사해 주는 거예요. 등록해 주는 게 절차가 될 것이고, 조사가 되면 좋으련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주인이 없는 땅 무주의 토지는 국가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소유권 어떻게 등록하래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 기억하시고,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까? 지번은 인접지 본번에 부본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배웠고, 측량 실시하나요? 네, 그럼 측량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죠.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도면을 처음 만들 때 도면의 축척은 항상 똑같아요. 축척은 인접지하고 항상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등록 같이 하니까. 등기부가 있대요? 없죠. 그럼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단데, 이거는 다음 주에 따로 배울 것이니 놔두시고, 요거 뭐 당연한 이치가 될 것이고. 집어는 배웠죠? 앞서서 측량하는 거 배웠어요? 예. 네. 그럼 볼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배웠던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이 남아있으면 뒤에 갈수록 공부할 게 없어요.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면 다 다시 외워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집원, 지목, 경계 면적만 잘 잡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대상 토지만 좀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외울 필요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외워야 돼요. 아직 감이 없죠? 또 따져보자고. 이제 이게 신규 등록이고, 두 번째가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란 정의가 임야대장 임야 뒤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등록을 바꿀 때가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등록 전환은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 뒤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등록 전환이고, 등록 전환 장부의 순서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거꾸로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 토지는 맨 밑에 보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있고, 반대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산지관리법, 산림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에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혹시 서울대학교 병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서울의 대학로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봤어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 자, 그럼 저기 해화동 그 대학로에서 좀 내려오면 해화로타리가 이쪽에 보면 이제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이제 도로가 이제 서울대병원이 있고, 이쪽으로 조그만 산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꼭대기에 한성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산 이름인데, 이게 지금은 락산이라 말 쓰지만 지금 원래 이름은 타락산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름이. 타락산인데 지금은 타락이란 말이 좀 이상해서 락산, 락산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락산이란 말 쓰는데, 이 타락산은 옛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산이 바로 이쪽 가면 종로가 있고 궁궐이 있는데, 궁궐에 우유를 넣던 곳이 여기, 요 우유 목장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이제 우유를 대려고 목장 부지 있던데, 여기입니다. 여기다 소를 키워서 목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타락산이라는 산이 만들어졌는데, 그 몽고 애들이 하는 말이, 타락이란 말은 갸우뚱아들이, 이거 자기네 나라 말이지 우리나라 말인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이제 목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니네 나라 말은 왜 니네 말이라고 얘기했더니만, 타락이란 말은 몽고 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타락이란 것이 우유에서 요구르트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 그걸 몽고 말 타락이라고 하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고 애들은 그 약간 이렇게 요구르트를 발효시켜서 먹으니까 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락이라고 말 썼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몽고로 많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은연 중에 모르고 쓰는 말이 많은데,
말 중에 치란 말 붙은 건다 거의 다 몽고말로 맛이 보시면 맞아요. 풍이 벼슬아치, 장사치, 부산의 유명한 시장, 자갈치. 자갈치가 뭐예요? 생선 이름이 자갈치예요? 자갈치란 이름은 없어, 생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이 맞는 대부분 다 몽고말이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옛날에 쓰던 거, 아가씨들이 쓰는 거지. 여기다 머리 얹는 거, 쪽두리. 그것도 몽고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연직원이 몽고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단일민족인가요?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자, 단일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단일민족이면 왜 몽고 반점이 있어, 홍댕이에? 한국 반점이 있어야지. 애기 태어나면 여기 시퍼런 점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몽고 반점, 몽고 사람한테 있는 거지, 왜 한국 사람한테 있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몽고 반점이 없어야 되고, 실제로 이 인류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눈도 쌍꺼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를 조사해 보면 34%가 혼혈이래요. 유전학적으로 혼혈기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 때 몽고 애들이 3대씩 이용하면서, 그때 저 평양 이북으로는, 북쪽으로는 몽고하고 고려 애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때 나온 말이 몽고풍, 고려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몰려 살다 보니까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서 우리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됐는데, 그나마 이제 인류학자 하는 말이 몽고 애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모양을 하고 있지. 아프리카 그 애들처럼 검했으면 아마 우리도 꺼뭇꺼뭇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모양을 갖고 있는데, 100% 적은 없다 그래서 순종은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피에도 뭐가 섞여 있대요? 몽고피가 섞여 있대요. 그래서 몽고 애들 보니까 머리가 좀 주로 크지 않나요? 한국 사람 대부분 머리가 크잖아요. 신체 비율 따지면 아무리 봐도 신체 비율 따져서 6등신 이상 나온 사람 못본것 같은데, 잘 따져봐 5.5등신? 모델한 애들이 6등신 나올까? 그 외에는 뭐 7등신, 8등신 나온 거 우리 한국 애들은 나올 수가 없고, 이 두상이 커가지고서. 아닌가요? 아니, 내 머리 보지 말고, 다 똑같은 입장인가, 그래서 다. 이게 다, 이게 머리가 작은 머리는 아닌데, 어제 북방계 사람들이 머리가 커요. 남방계 사람들이 머리가 작고.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면, 저 베트남 애들 머리가 요만하잖아. 남방계 애들은. 그래서 북방계 애들은 우리가 북방계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여기에, 그, 산에도 여기다, 작년, 재작년인가, SK가 아파트 집니다. 재작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아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양될까 싶었는데, 여기 또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낙후된 지역인데, 이 아파트 100% 분양 다 돼버렸습니다. 분양가 싸지도 않았어요. 100% 분양 다 돼가지고서 아주 그냥 광고에 광고를 때렸죠. 아파트 안 팔리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낙후된 지역에서 분양 100%를 다 해버렸으니까, 겉에서는 신났다고 자랑을 했고, 속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지질 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두 배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위에는 흙이지만 좀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 다 돌산이에요. 주변에 민가들이 많으니까 이 산을 까고 파야 될거 아니에요. 파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없으니까 다 포크레인에다 무수구 다 파가지고서 공사비가 원래 공사비보다 두배 이상 들어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았지만 광고빨은 좋았죠, 100% 분양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자랑하고 눈물을 흘린다 여긴데, 아마 이 아파트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마 집안이 좋아서. 어쨌든 여기에 그럼 옛날에 뭐였었어요? 말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임야, 임야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그 임야가 대로 바뀌었다면,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임야일 때 등록 어디에 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대가 되면 토지대장 질도로 하겠네, 이런 사례가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린 거니까 타락사망 기억하지 마시고. 자, 원칙,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 안 바뀌는 게 원칙?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례가, 한국이 옛날에 몽골하고 막 교류가 막 터질 때, 우리 이제 공무원들하고 몇 명이 몽골을 갔대요. 방문을 딱 해서 울란바토르 공항을 딱 내리니까, 이제 공항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돌 하루방처럼 돌이 막서 있대, 이렇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아이고, 이 몽골 애들이 참 흉내낼 것도 없어가지고서 제주도에 돌 하루방을 흉내냈다고서
한마디 딱 하자마자 몽고 관리 고위직 관리죠 공무원이라는 말 당신들이 제주도에 도라르방 가지고서 우리 보고 흉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라르방은 당신에게 아니라 한국계 아니라 우리 조상이 세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세운 게 도라르방인 거지 니네께 아니라고. 엥? 뭔 소리야 그랬지만은 옛날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이었었죠.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충 내려오면서 무신정권을 이어오는데 그때 고려시대 때 특공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별초. 삼별초가 저 강화도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삼별초를 몰아내려고 삼별 강화도로 토벌 들어간가 동시에 강화도에서 나주로 도망을 가요. 삼별초가 나주에 갔다 다시 또 여몽 연합군 고려 몽고 연합군이 삼별초 잡으려고서 내려오니까 다시 도망간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마지막 항쟁을 벌이는데 그때 여몽 연합군이 제주도 들어와서 삼별초 토벌을 해버립니다. 토벌을 딱 해버리고서 제주도를 딱 보니까 천의 요새야. 다 바다고 여기다 말을 키우면은 말이 도망갈 이유는 없으니까 거기가 몽고 애들이 자기네 타고 간 쪼랑말들을 거기다 놓고서 말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몽고 관리를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몽고 관리가 고향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에 있던 도라르방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원래는 그게 남근석이에요. 남근석인데 보기 흉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새겨가지고 도라르방 만드는 게 그 모습이고 그렇게 세워진 게 도라르방이고 생긴 게 쪼랑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몽고애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섞였습니다. 지금 몽고애들이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섭죠? 아직 모르죠? 아직 옛날에 그 유럽을 토벌했던 게 몽고인데 어쨌든 간에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고 지목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건데 지목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야 될까? 임야대장 임야도 될 텐데 요 임야인 채로 등록을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목이 임야지만 토지 대장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토임이라고 그랬죠?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토임이라 한다 그래서 학문상 용어는 아니고 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 주로 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토임 토임 그럽니다. 토임이라는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전환시킬 수 있는 게 두 번째 사유고 세 번째가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지목이 임야인 채로 등록을 바꾸는 예외규정 세 가지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세 가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목 임야인 채로 등록을 어디에 하겠다 토지대장하고 지적 들어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서 이걸 문제 내고 들어오니까 요 세 가지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안 내요. 당연한 거니까 이거 내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신청을 60일에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러면 등록 전환시키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소유자는 안 바뀌겠죠. 그럼 집은 어떻게 분류할까? 집안은 어떻게 분류하냐고요. 집안이 한번 배우고 안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적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뒤에 골탕 먹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배운 거 할 건 하셔야 돼요. 아직 이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7월 달에 또 해도 돼요. 7월 때 안 하면 진짜 내년에 또 해야 된다 말 나오니까 이제 슬슬 하셔야 됩니다.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분류하더라. 측량 실시해요. 네, 그럼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죠. 경계를 구할 수 있고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면적을 측량을 통해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대로 기하시면 여기는 아, 요거 배웠던 거고 측량하는 거 봤고 소유자 당연히 요 60일 내가 똑같은 거네요. 볼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배운 것만 남아있으면 공부하는 대상만 잘 이해하시면 여기 넘어갈 부분이니까
7월 달 나갈 때는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내년에 하시려고? 아직까지 악명을 못 들으셨는데 으드득 으드득 차 하셔야 돼 공부. 네. 안 하면 내년에 보면 전 좋은데 올해 넘어가야죠. 넘어갈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분할이라는 말 나오는데, 분할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 그럽니다. 분할도 측량을 합니다. 근데 분할 대상이, 분할 대상은 토지가 네 개가 나와요. 하나 추가가 되어서. 추가된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분할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크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경우는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겨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한 차례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도 분할도 가능하고, 마지막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안에, 개발행위 허가받을 당시에 토지 분할이 포함된 경우도 이때도 분할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 심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원칙은 신청 업무가 있느냐, 분할은 신청 업무가 없습니다. 하고 말건 재량사항이고, 예외 규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발생하는데, 분할의 경우는 요구 하나만,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만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의한다. 요것만 의무 규정이에요. 내만 하의한다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시험 나올 당시에. 그럼 할 수 있다 세 개를 외울래요? 하의한다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그럼 60일 안에 분할을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거는 분할을 끝낼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대요? 지금 용도가 바뀌었죠. 용은 다른 말로 지목이니까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요게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밑에 첨부서면 보니까 분할 사유는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라. 그래서 가번이 지목변경 신청서 찾으셨어요? 이건 언제만 내느냐, 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분할 신청이랑 지목변경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신청서 같이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또 이제 또 내야 될 서류는 이거 그때 내면 되는 거니 따로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공복공부할 때 개발행위 허가제 배웠어요? 집을 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시에는 허가 받아라. 그럼 토지 분할에 허가도 생길 경우 허가증 들어와야 분할할 수 있으니까 허가증 가져오라는 얘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판결을 받아 분할할 때는 판결문 첨부하면 분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의한다. 의무 규정인데 이때는 또 첨부할 서류가 지목 변경 신청을 내는 것이 의무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처리 절차 보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분할할 경우 소유자는 종전 내려가겠죠. 그래서 많이 성장했네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 바뀌어요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뀐다 그러니까 주인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빵을 반을 쪼개면 알아요. 그래서 주인 바뀌는 게 아니고, 집은 어떻게 분류할까? 집안은 예? 하나는 네, 하나는 1필지의 경우는 분할되기 전 종전 집안을 그대로 주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본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래서 분할은 요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측량 실시예요. 네, 그럼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죠.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이다 이렇게 배웠고,
분할하는 경우 경계를 결정할 당시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게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몇 가지 있다고 배웠나요? 네 가지 있다고 배웠죠? 건물을 걸르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네 가지 있더라. 몇 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서. 맨 꼭대기 보니까 건물을 걸르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받으면 가능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가능하더라. 공공사업을 지목은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도하, 재구, 유수, 학철 기억하시라 그랬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라고서 누가 줄은 쳐놨나요? 줄 치면 뭐예요? 빨래 넣을 거예요? 자꾸 줄 맞춰놓게? 네, 슬슬 요일고 외워야 돼요. 네,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한번 살짝 넘어갔다 온 것이고 어쨌든 돌아와서 분할도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남아있으면 뒤에 갈수록 공부량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을 잡으시면 되고 이제 7월달 문제 나갈 때 문제 풀면서 설명 똑같이 하니까 그 부분 잘 잡고 넘어가시고 이제 안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소화만 시키면 돼요. 어차피 이론 들을 때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지만 돌아서면서 오늘 뭐하고 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게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까지 본다면 쉬자고요.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이 합병인데 합병은 다른 데를 내는 게 아니라 합병은 합병 요건 물어봅니다. 합병은 요건이 10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보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합병할 수 없다. 10가지를 걸고 들어와요. 근데 합병하는 행위 결과적으로 1필지가 되는 게 합병이다 보니까 1필지가 될 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앞서 배울 때 지번 부여 지역 동일해야 돼요. 지목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 동일해야 되고 지반도 연속 돼 있어야 되고 축척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 같아야 되라. 요 그대로 들어오고 요게 네 개만 넣으면 10가지가 만들어지니까 하나씩 보고 넘어가자고요. 1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 네, 지목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넘어가 세 번째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네 번째 축척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다섯 번째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여섯 번째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합병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1필지 성립 요건 안 물어봅니다. 답은 안 되고 답되는 게 7, 8, 9, 10이에요. 7번이 가장 중요한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요. 합병하는 권리의 경우는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되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만 대상입니다. 여기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기준 권리예요. 이 다섯 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에다가 네 가지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뭐라고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 합병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하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권리 합병할 수 있대요? 소유권까지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가 기본 원칙이고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압류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 합병할 수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도 합병하지 못하고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으며 유역지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유역지도 여기까지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환매등기 합병할 수 없고 신탁등기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경매개시등기 파산등기 등등등 다 합병이 안 돼요. 이 많은 걸 다 외우실래요? 다섯 개를 외우실래요? 이게 편하겠죠? 소유권하고 사용, 수, 익하는 걸로 합병할 수 있고 네 개 잡아놓으시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가르마가 타집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안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단서조항에 다만 합병하는 서류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 합병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예비 규정인데 이런 전화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이 인정해줍니다. 저당권의 조건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요. 같이 들어올 때는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 반대로 따로따로 들어온 것은 합병할 수가 없는 따로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를까?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인정해주는데 요 세 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 대상이에요. 세 개가 동일한 압류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세 개가 동일한 가압류, 세 개가 동일한 가등 이건 대상이 아니고 요 세 개가 동일한 저당권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합병하는 권리 잡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원리 기본으로 외우시고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거 뭐 하려고 써? 너무 많은 거를.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이거 다섯 가지 원리에다가 창설적 공동저당에서 등기 원인 동일하고 연호일 동일하고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만 합병할 수 있다 잡아놓으시면 이외에는 합병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이해하시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세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8번의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도 합병할 수 없단데 실패 잠깐 모시고 이것도 풀자고요. 합병할 토지 안에 예를 들어서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5번 땅 지목이 전, 6번 땅 지목이 전인데 둘 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자기 땅을 합병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지금 이 사례에선 아직 안 배웠지만 합병은 임의사유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합병을 딱 마음먹은 두 필지가 있는데 문제는 갑이 합병하기 마음먹기 전에 5번 땅 요만큼에다가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지어서 요만큼이 지목이 지금 대로 바뀔 땅이 있게 됩니다. 그럼 합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5번 땅만 놓고 보니까 토지 용도가 달라서 지목 여기는 분할해야겠네요. 지금 요 분할이 지금 의무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요. 의무사항일까 임의사항일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뭐 하나 둘 셋 임의사항이겠죠. 임의사항 의무사항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겨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 1필지 중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럼 여기는 분할이 의무사항이에요. 오케이? 그 합병할 토지 안에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토지에 있을 때에는 얘는 의무사항, 합병은 임의사항. 뭐가 먼저일까? 의무사항이 먼저니까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분할할 땅이 있는 게 먼저 분할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합병할 토지 안에 용도에 따라서 분할할 토지에 있을 때는 먼저 분할부터 한다 합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분할 후합병 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분할 전까지는 합병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분할 대상 토지에 있을 때 합병할 수 없다요.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보니까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선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 돼 동시 신청을 인정해 준다가 예외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왜 합병이 안 되는가 사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분도 같아야 되고 주소도 같아야 돼요. 지분이 같으란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5번 땅 예를 들어 6번 땅 둘 다 AB 둘이 공유예요. 소유자 똑같죠? 소유자는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 5번 땅의 A 지분은 2분의 1 얘가 2분의 1 6번 땅의 경우 A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소유자가 같을지언정 지분이 다르잖아요. 이런 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네 같이 이렇게 환산하면 안 돼요? 안 해요. 그거 지분이 똑같아야 합병하는 거지 뭐 환산해가지고 6분의 1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인정 안 해줘요. 이 뜻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도 합병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정 안, 밖 서로 축척 다르니까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게 내용인데 주로 4개 되면 7, 8, 9, 10, 4개가 답이에요. 4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
절차 보게 되면 합병하는 경우에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인데 합병의 경우 신청 의무 없습니다. 원칙은 합병원 신청하든 말든 원칙은 의무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적인 의무가 따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하고 또 하나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토지가 따라 붙게 됩니다. 지목이 몇 개가 나오나요? 11가지 있죠? 아까 8개 외운 거 기억나세요? 뭐? 도, 하, 제, 구, 유, 수, 학, 철. 기억나시죠? 8개에다가 3개만 넣으면 돼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만 넣으면 11개 만들어지니까, 8가지 기본을 외우시라는 것이 3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 한번 또 나오니까, 11가지 해당하는 지목 더해서 둘 다 60이라는 합병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이게 요거 외에는 신청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땅 전 요 두 가지는 합병할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유자를 기표현한 겁니다. 왜 저한테 속하지 않으니까. 처리 절차 보게 되면 합병하면 주인 바뀌는 거 아니고요. 지번 어떻게 분류하더라? 합병 대상 지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이 지번이 되며 합병하면 경계 바뀔까? 합병하면 경계 바뀔까요? 좌표 바뀔까요? 면적 바뀔까요? 그럼 경계 바뀔까요? 좌표 바뀔까요? 아까 안 바뀐다 그랬지? 좌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면적 경계는 바뀌어야죠. 합병하면 아직도 안 바뀐다 그러면 한번 또 그려야 되는데. 자, 표지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5번 땅 6번 땅이 있을 때 이 5번 땅 경계였었는데 합병하게 되면 가운데 필요 없게 된 경계는 지워버리면서 없어지니까 이게 5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합병할 때 필요 없게 된 경계는 말소 지워버릴 것이고 좌표도 합병하기 전에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가 합병해버리니까 가운데 없어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되니까 합병할 때 필요 없게 된 좌표도 말소할 것이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니까 합병하면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합병을 통해서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게 돼 있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합병의 얘기고 지목 변경 하나만 넣어볼게요. 왜냐 옆에랑 쉬는 시간 피해가려 그래요 지금. 자, 지목 변경이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지목 변경은 오른쪽에 대상 토지 3개밖에 안 물어보니까 3개만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공사가 준공이 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여기 전에다가 건축허가 받아 집을 지니까 형질이 바뀌어버렸네요. 대로 요게 지목 바뀐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생긴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시골에는 폐교된 학교란 게 하나 있더라.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학교 용지로 지목이 분류가 됐지만 폐교된 이후에 일반 사인들이 임대를 얻어요.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얻어서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잡종지로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현재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업하다 사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서 싹 정리하고서 집에 있는 돈 딱 정리하니까 좀 된다 그래가지고서 가평 경기도 가평 쪽에다가 폐교를 1년에 2,000만 원 주고 얻었어요. 1년 2,000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죠. 근데 사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하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진짜 안 빛나고 한 삶을 살고 싶어서 들어갔대요. 그냥 서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들어갔더니만은 학교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게 주말에 야영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캠핑장은 야영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놀기 좋을까.
애들 학교 오는 게 떼놓으면 되고 공차할 수 있고 수돗물 있으니까 다쓸수 있고 그러니까 천혜자원 아닌가요? 화장실도 다큰거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 운영하면서 야영장 같이 운영하면서 이 돈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주말만 딱 끝나면 일요일 저녁 때다 모이라 그런대요. 왜? 온 손님들이 먹다 남긴 고기만 싸도 이만큼이 된다고. 돼지고기가 먹으러 사놓은 거, 그 집에 가서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장님이 드시겠어요? 지금 아, 네. 그러면 다 모아놓으면 돼지고기만 통으로 하나래요. 그거 가지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서 숲을 펴놓고서 고기 잔치한대. 그러면은 먹을 때 고기 먹이지만 들어올 때는 동네 온갖 농산물 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뭐 갖다 주고 해가지고서 부식거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대, 재밌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연세가 70 거의 다 되셨는데 거기서 그나마 2천만 원 내고 살면서 내 생활하면서 돈을 벌수 있잖아요. 야영장 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지목이 바뀌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실라고요? 내일부터? 자, 거의 나이 먹어서 은퇴할 때쯤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목을 미리 바꿔줄 수 있는데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목은 미리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세 개밖에 안 물어봐요. 신청 절차 보게 되면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 거치 신청한 경우는 전부 다 형벌사유입니다. 천무서면 안 보셔도 되고요. 내려와서 처리 절차 보게 되면 지목이 바뀌었다고 소유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옛날 소유자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집은 바뀌나요? 면적, 경계, 좌표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측량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잠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